자, 이번 후까시는요, 사람 많은 데서 가게 돼. 이렇게 진짜 많은 데서, 좁은 데서. 이런 후까시는 아니야.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런 후까시가 아니야. 넓게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후까시가 아니고 좁은 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허리 목 후까시부터 할게요. 자, 1번 발, 이렇게 해서, 자, 허리 후까시, 10전 후까시니까 좁죠? 지금 신문지 거의 이렇게 좁은 데서, 이런 식으로. 허리 후까시. 그러니까 좁게 그치면 이렇게, 이렇게 좁게 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시 돌려놓고, 목으로 가서, 이렇게 목에 와서, 이렇게 좁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 이제 반대 후까시. 요번에는, 자, 외곽도 위해서,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반대. 바뀌었잖아. 그죠? 바뀌었잖아. 제가 여자 역할. 아니, 여자들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반대. 그래서 다시 또 반대에 돌아서 또,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마무리는 여기서 그대로 돌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 여기서 이제 또 어깨 후까시, 어깨 후까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마전 후까시거든요. 이렇게 서로 기마전 하는 것처럼. 또 돌려놓고 이번에 이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마자 높다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아까 이제 반대 후까시에서 했는데 자 기마자 후까시 끝났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손 잡고 등 뒤로 이렇게 팔방방 건너가서 툭 이렇게 치는 후까시가 있어요. 이런 후까시, 이렇게 이런 후까시가 있다. 이번에는 아까 했는데 외곽도 위해서 손 놓으면서 이렇게 후까시, 이렇게 싱크라이즈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돌려서 자 이번에는 방향따도 위해서 여성을 이빨 뽑아가지고 여기서 후까시 이렇게 반대 후까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역시 돌려놓고 자 이번에는 12 이렇게 이 상태에서 후까시 이렇게 반대 후까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이런 거 다 보시면 웬만하면 고수분들은 보통 돌아가셨네 현장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오늘 돈 보러 가셨어요 자 이제 끄쓰기라는 후까시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사박 사박을 주는 이렇게 주다가 이렇게 사박 사박 옆에서 보시면 그러다가 그대로 끄쓰는 기술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하나 둘 끄쓰는 기술이에요 영어 안 써요 어려운 말 안 쓰고 여기서 손 놓고 여기서도 이렇게 끄쓰기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그죠? 네. 괜찮죠? 네. 재밌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깨 어깨 계신데 어깨 다시 또 어깨 가지고 다시 어깨 자, 여기서 후까시 치고 싶어져요 그럼 그대로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자꾸 후까시 이런 식으로 자 정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요 V자 각과 남성 그래서 여기서 손을 놓쳤다 그만 그대로 손을 놓쳤는데 요 각이 너무 좋아 그 이때는 요것도 놓고 그냥 이렇게 작게 치는 거야 끊어치는 거야 이렇게 작게 정면에서 보시면은 이 각과 이 각이 한 손으로 지탱하는 거야 서로의 탄력 원심력으로 작게 끊어치는 기술이에요 괜찮죠? 아주 폼도 괜찮고 좁은 데서 좋은 데서 자 이거는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어깨 또 어깨 다시 또 들어가서 요번에는 어깨를 하는 척 하면서 요렇게 치는 방법도 있어요 받아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는 방법 마무리 똑같아요 전부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손 놓치면 이런 식으로 끊어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 전화번호 있죠? 기본 2시간 특강 받으시면 웬만한 건 하고 좀 몸이 안 딸고 머리가 안 따는 분들은 좀 더 하고 똑똑하신 분은 뭐 하루면 다 끝나고 자 이거 들어가는 방법이
위선뽑기에서 들어가는 건 있어요. 이렇게 위선뽑기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을 한 방향으로 들어가면 배우시는 분도 쓰기 싫고 귀찮아서 이렇게 자, 여기서 들어가는 위선뽑기는 이제 웬만한 사람은 다 하시더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손 놓치면 이렇게 하고 손 놓치면 이렇게 치는데 이거 재밌어요. 한 손으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얍삽하게 이렇게 해서 전부 특수가시가 되겠습니다. 특수가시. 이번에는 자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여기서 오는 걸 딱 받아가지고 여기서 잔발 치다가 잔발 치다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같이 앉고 그러다가 4박으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박으로 끊어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좁은 데서 진짜 사람 많은데 사람 많은 데서 둘이서 복사지 한 장 복사지 한 장이 아니고 초등학교 공부 노트 한 장 복사지 커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 둘 잘 먹여 그러면 이제 6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약간 쉬는 맛 주는 거 끝에 가서 하나 둘 셋 넷 잠깐 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안고 놀기.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요 특수 훅가시 한번 죽기 전에 댄스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금은땡 금은보할도 모르지만 댄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죽기 전에 요 정도는 현장에서 못 써도 그럼 한번 우리 해보고 배워보기나 할까? 죽기 전에 그 배우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죠. 배우는 재미로. 배우는 재미로. 네. 안 써더라도. 네. 배우는 재미가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 훅가시 이거만 있는 줄 알잖아. 훅가시 이거만. 네. 뭐 이거만 그죠? 이거만 있는 줄 알지. 이런 훅가시는 네. 보자. 그렇죠. 그래서 꼭 못 써먹어도 그냥 2시간 투자해서 그냥 맛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맛만 봐도. 네. 배우러 오세요. 배우러 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